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2023년 스릭슨 GX7 마크 2 아이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예전 영상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스윙해보면 타구감이나 뭐 지면을 미끄러져 나가는 이 바닥면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뭐 특별하게 빠지는 부분은 없고요. 클럽의 디자인이나 뭐 완성도나 마감이나 뭐 질감 같은 부분도 괜찮은 편입니다. 제가 2017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스릭슨 G765, G785 아이언을 테스트했던 영상인데 말을 왜 저렇게 하는지 지금도 물론 말하는 게 좀 어색하긴 하지만 항상 어색하긴 하지만 저 때는 정말 훨씬 더 어색하네요. G745 아이언도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유튜브를 안 하고 있어서 블로그에 테스트 내용을 업로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745나 765나 785 같은 이 스릭슨의 7번 라인 모델들이 2020년대로 넘어오면서 GX7으로 모델명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GX7 마크 2라는 새로운 이름을 달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745나 765나 785가 GX7 마크 2 아이언의 예전 모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745나 765나 785 같은 예전 모델들도 아이언의 이런 전체적인 성능이나 기능에서는 평균 이상하는 좋은 아이언이었고요. 그리고 특히 타구감이나 타구음, 이런 클럽 빠짐에서는 정말 제가 당대 최고라고, 제가 지금껏 만져본 아이언 중에서 정말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럽의 노임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다만 아이언의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좀 두꺼운 탑라인이 좀 불만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2023년도 스릭슨 GX7 마크 2 아이언은 예전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난이도를 약간 개선해서 난이도 부분을 약간 개선해서 더욱더 완성도가 높아졌는데요. 오늘 테스트에 사용했던 클럽은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사용하게 될 클럽이기 때문에 뭐 샤프트의 종류, 샤프트의 무게, 강도, 뭐 헤드의 로프트 라이각, 뭐 그립 사이즈, 이런 전체적인 클럽의 밸런스를 모두 저에게 맞게 세팅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샤프트는 프로젝트 X 강도는 6.0을 사용할 생각이고 로프트는 1도 세웠고요. 라이각도 1.5도 정도 세웠습니다. 그립은 골프 프라이드 투어 벨벳 플러스 4 미드 사이즈 그립으로 세팅을 했고요. 여튼 제 취향대로 제 몸에 맞게 세팅을 하니까 특히 클럽 빠짐 같은 이런 감각적인 부분은 더 좋아진 느낌입니다. 스릭슨 아이언들은 헤드 바닥면이죠. 바닥면으로 투어 VT 솔이 적용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닥면을 약간 V자 형태로 만들어서 클럽의 빠짐에서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닥면 앞뒤를 좀 둥글게 다듬고 그리고 높이의 차이를 줘서 클럽 빠짐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아이언들 중에서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 영상부터 스릭슨과 아무 관계가 아닐 때부터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예전 모델들도 샷을 할 때 클럽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았었는데 이번 GX7 마크 2 아이언도 같은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역시 느낌도 그대로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제 몸에 맞게 세팅을 해놓으니까 더 괜찮은 느낌이고요. 타구감이나 타구음 같은 이런 감각적인 부분도 역시 그대로 좋습니다. 임팩트하는 순간 적당히 부드러운 느낌도 있고요. 피드백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친절한 느낌도 있습니다. 클럽 빠짐이 좋아서 타구감이나 타구음이 더 좋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스릭슨 아이언은 1020 탄소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순철이죠. 순수한 철 자체로 아이언을 만들기에는 이 강도가 너무 약하고 잘 찌그러지기 때문에 아이언은 보통 순철과 탄소를 섞은 탄소광으로 만듭니다. 철은 불순물이 많이 섞일수록 강도가 높아지는데 이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뭐 1020, 1025, 뭐 1035 같이 분류를 합니다.
골프 아이언은 보통 뭐 1020, 뭐 1025가 많이 사용되는데 1025보다는 탄소가 적게 함유된 1020이 좀 더 부드럽고 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릭슨 아이언에는 1020 탄소광이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타구감과 타구음에서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연한, 좀 더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의 차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질감과 마감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더 보기 좋고요. 물론 그만큼 강도가 떨어진다는 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골프 아이언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클럽 노임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옵셋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뭐 전체적인 클럽의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립을 잡고 어드레스를 해보면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클럽이 잘 놓이는 느낌이 좋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점 중 하나죠. 탑라인이 약간 두꺼운 느낌은 있습니다. 쥐가 파여진 캐비티백 아이언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두꺼운 느낌은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좀 두툼한 느낌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좀 개인마다 호불호가 좀 갈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탑라인이 두툼해서 오히려 안정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저처럼 좀 날렵한, 얇은 탑라인을 선호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클럽 난이도 측면에서는 약간 달라진 느낌, 좀 개선된 느낌이 있는데요. 예전 모델들보다는 GX7 마크2 아이언이 조금 더 다루기 편한 느낌, 좀 더 치기 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예전 모델들이 머슬백에 좀 가까운 구조와 무게 배치를 가지고 있었다면 GX7 마크2 아이언은 좀 더 캐비티백에 가까운 구조와 무게 배치, 무게 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면을 조금 더 파내고요. 그리고 헤드의 하단부, 그리고 헤드의 주변부로 무게를 더 분산시켜서 안정감을 조금 더 높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긴 아이언들은 헤드 하단부로 텅스텐 무게추를 삽입해서 좀 무게 중심을 낮췄고요. 그리고 클럽별로 그루브를 좀 차별화해서 긴 클럽의 난이도를 조금 더 편하게 설계된 점도 있기 때문에 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다루기 편하다는 느낌, 약간 실수했을 때 많이 빗나가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예전 모델들보다는 좀 편해진 느낌은 있지만 그렇다고 좀 다루기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릭슨의 이 7번 라인의 모델들은 중상급 아이언 라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의 크기가 그렇게 큰 편도 아니어서 다루기 편할 정도의 아이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스릭슨 아이언들이 다른 제조사의 아이언들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난이도가 약간 더 높은 편이긴 합니다. 상급자 아이언은 어차피 뭐 제조사마다 큰 차이가 없겠지만 초급이나 중급 아이언을 비교해보면 기본 난이도가 약간 더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난이도가 적당한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쉬운 아이언보다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아이언을 사용하시는 게 연습의 재미나 뭐 연습의 동기부여 그리고 시각적인 만족도도 훨씬 더 높고요. 뭐 중복 투자를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아이언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더 있는 스릭슨 아이언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난이도에서 조금 더 쉬운 GX5 마크2 아이언 아니면 약간 더 어려운 GX7 마크2 아이언 이 중에서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분들은 GX5 마크2 아이언의 난이도가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더 쉬운, 조금 더 치기 편한 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GX5 마크2 아이언 테스트 영상도 최대한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GX7 마크2 아이언은 우아한 아이언이라고 발음하기도 힘든데 우아한 아이언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요란하게 뭐 치장한 겉모습도 없고요. 뭐 원색적이지도 않고 화려한 느낌도 없지만 땅을 잘라내는 것 같은 클럽 빠짐 그리고 솔직하고 친절한 뭐 타구감과 타구음처럼 잘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주는
우아한 아이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A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